골프 클럽 H에서 보내드리는 골프 버라이어티 골프 대결. 대한민국 골프 프로님들이 여러분들의 스윙을 탈탈 털어드립니다. 골프 골프 톡쇼 골프를 부탁해. 네. 아,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촬영으로 두 번째 전화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뭐 옷도 좀 화사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옷을 좀 갈아입으셨네요. 아, 그렇게 얘기하나요? 다른 날이 적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날은 비가 왔는데 오늘은 해가 쨍쨍해요. 아, 네, 날씨가 좀 변동이 있네요. 네. 그래요. 이한희 씨는 그동안 뭐 하셨어요? 아, 저는 그동안 옷도 갈아입고 짜장면도 먹고 볶음밥도 먹고. 네, 볶음밥도 먹고 국물도 좀 마시고. 네. 자, 오늘 골프클럽 H 골프를 부탁해 600초 레슨을 진행하실 우리 골프계 레슨돌 6인의 프로들을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골프를 부탁해 트로트 가수 특집. 오늘 겁나 뽕글뽕글한 뽕글레이디 숙행과 그리고 전 개그맨 아직 데뷔를 안 해서 노래 제목이 결정이 나지 않았어. 그럼 노래 나왔다? 우리 오늘 들을 수 있다? 신동수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설정이 있어, 설정이 있어. 아, 신동수 씨가 좀 오래되셨거든요. 오래되셔가지고. 아, 반가워요, 숙혜 씨.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동수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 진짜 오랜만이죠. 저 방송 한 출연한 게 한 1년 만인 것 같은데, 진짜. 아, 1년이요? 네, 1년. 저는 안 본 지 한 10년 됐는데. 저 일주일. 아, 삐졌어요? 아이. 오. 아, 옛날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거 되게 많이 봤잖아. 웃으면 보기 와요 막 이런 데서 보지 않았어? 아, 제가 옛날이다. 제가 개그한 지 한 15년 됐는데 네네. 이제 개그 안 한 지 한 5년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아니 아닙니다. 근데 죄송해요. 존재 자체로도 아, 오~ 진짜 싫어해. 다시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트로트 가수 네. 가실이라고 네. 사실 솔직히 노래나 이 가창력에 비해서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아. 내가 볼 때는 조만간 곧 이 노래는 농런할 거야. 네네네.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3년, 5년 묵혀있다가 맞아요. 갑자기 올라오는 노래도 있다고. 그렇죠. 노래가 언제 나온 노래인데요? 이제 좀 1년 좀 안 됐고요. 되게 길게 보고 있는 거라서 지금 이제 뭐 한 5분의 1 정도 했다고 봐요, 제가 그렇죠. 한. 네. 근데 그것도 알아요. 숙행 씨 인생은 5분의 1 더 갔어, 지금. 근데 제가 예언 네. 하면 거의 맞거든요. 아, 예언. 근데 숙행 씨 그 백세 인생 부른 선생님 아시죠? 전해라. 그분이 지금 30년 만에 떴잖아요. 네네네. 31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 아, 얼마나 되셨어요, 그럼 데뷔하신 지가? 데뷔한 지 이제 5년. 그럼 26년 남았네요. 아, 슬프다, 갑자기. 어떻게 그냥 그렇죠? 나중에 아들이 데뷔했을 수 있겠다. 먼저 데뷔해서 또 생각했다. 아, 네. 네. 이런 분위기였군요. 네. 그리고 되게 됐고요. 지금 이제 개그맨 아니시잖아요. 네. 가수시잖아요. 네. 제 후배님이시고. 아, 저희 청와대 신동수 씨. 네. 깍듯이 선배 대표 한번 하세요. 깍듯이 하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네네. 네. 네. 아, 진짜 올드하다. 이런 거 방송을 포들도 하네요. 아, 이건 좀 재밌는데. 아, 진짜. 아, 근데 재밌어. 이거 재밌어. 이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 되게. 이게, 아, 솔직히 아까 처음에 한 두세 개 할 때 겁나 비웃었거든? 근데 이게 꾸준히 할 것 같은데. 계속하면 재밌네, 이거. 계속해서 보니까 잠깐만. 우리 신인가수 숙행 씨. 네, 5년째 신인가수. 저희가 일단 이 골프 방송이긴 하지만, 우리도 연예인분들로 보셨으면 이게 또 뭔가 좀 봐야 돼. 보지 않으면 재미가 없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 숙행 씨가 노래를 가시리를 네네. 본인의 타이틀곡을 뭐 변형해서 오셨다고. 아, 변형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에 맞게 네. 아주 살짝 귀엽게 개사를 좀 해서 들려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뭐 골프에 관련된 건가요? 뭐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 다른 거 얘기할 수도 없고 승마를 알겠습니다. 얘기할 수도 없고. 아, 알겠어,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 숙행 씨가 직접 네. 타이틀곡 가시리를 개사한 네네. 아, 우리 가시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바람에 흐르는 골프공이 비가 되어서 내리는구나. 간절했던 보내려 하는가요? 감추려 감추려 감춰봐도 찢긴 나 스무
멈출 수 없어 먼지처럼 사라져간 우리는. 우와. 잘한다. 아니 제가 찾아보니까 군대 위문 공연을 정말 많이 다니셨는데 거기서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게 있던데. 아, 뽕글레이디. 네네. 그럼 뭐야? 들어보셨어요? 뽕글레이디. 요거 한번 보고 가야 돼. 한번 보고 가야 돼. 스케일이 진짜 날 수 있어. 좋았어. 뮤직 스타트. 아니었던 게 네. 스파이크도 싫은 상태였고 네네네네. 그래서 네. 안무가 이렇게 잘 안 됐어요. 이렇게 사사사 딱 그리고 본인의 자존심인 힐을 버리고 했기 때문에 지금 네. 아, 힐 신었으면 뭐 아, 제가 이제 지금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한 거거든요. 잘 되려고 더 내려놔야 잘 됩니다. 네. 자 오늘 숙객 씨 어떤 고민을 네. 가지고 레슨 받으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레슨을 받으면 이게 채 무게로 이렇게 탁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채 무게만 할 수 있게 탁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아, 우리 프로님들이 흔히 말하는 헤드 네. 무게를 느껴서 그냥 톡 집어 던지는 그런 느낌. 네네네. 그거 신동수 씨는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뭐 어저께도 받았어요 그 느낌. 아. 엄마한테 맞았거든요. 헤드 느낌 정확. 안 웃기냐? 아, 그럼 맞아보면 되나요? 그 맞아보면 느껴지나요? 아, 그럼요. 아, 엄마가 헤드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임팩이 언제 들어왔고 무게감이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아니 어머니도 골프를 치세요? 어머님은 안 치는데 그때만 치더라고. 그때만. 심지어는 어프로치도 가끔 하세요. 어프로치. 아니 이분을 왜 은퇴시킨 거야? MBC에서. MBC 코미디 프로가 없습니다. MBC 사장 보고 있나? 잘 살길 바랄게. 다시는 MBC 근처에 나갈 거야. 지금부터 우리 트로트 가수 가실의 주인공 우리 숙행의 한번 연습생 네네.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정을 한번. 와. 골프로 부탁해 숙행 편입니다. 자, 숙행 씨 지금 타석에 나가 있는데요. 숙행 씨. 네. 아까 고민이 네네네. 내 헤드 무게를 느껴서 좀 던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고 싶다. 맞습니다. 그게 안 된다. 네, 너무 이렇게 안 그래도 네. 하체가 제가 좀 튼실하잖아요. 너무 여자 같지 않고 막 장작을 패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샹 이런 느낌 나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 아 진짜. 네. 자 그럼 지금 장작 한 세 개만 패보세요. 알겠습니다. 아, 일단 이게... 드라이버를 드셨고요. 아 좀 떨리겠다 진짜. 좀 떨리네요. 진짜 떨린다. 진수. 아 여 뭐든지 연습 스윙은 어 정확해. 네. 오, 아닌데? 오, 아니야. 장작 패는 느낌 안 들어. 그러니까. 아니, 부드러우신데요? 우측으로 오비 났는데 좋다 그러는데. 아니, 지금 폼만 보니까. 아, 폼만 보니까. 일단, 장작 패는 폼이라고. 아, 굉장히 유연해 보이시는. 거. 그죠? 오, 똑바로 간다. 우와! 우와! 오, 나 카메라 체질인가 봐. 아, 진짜? 오. 아니, 지금 스윙으로 보면 전혀 장작 패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물 흐르듯이 제비가 물 위를 촥 가르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요? 근데 충분히 거리를 더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필드 나가면 좀 더 나가요. 거리는. 그거보다 좀 더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예. 오. 오. 오, 또 거리 나가는데?
지금 거리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아, 270, 170 정도? 네. 170 정도. 아, 근데 좀 너무 허프로보다 많이 나가는 거 같아요. 아, 허프로보다 많이 나가는 아, 그렇죠. 우리 허프로가 공식 기록이 140m죠. 네, 맞아요. 여자분 치고 헤드를 못 던지시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꽃풀을 부탁해 600초 레슨 되기를 위해서 이제 시드 배정을 좀 받을 거예요. 자, 시드는 우리 숙행 씨가 직접 받는 거, 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프로님들이 지금부터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윤여준 프로님. 네. 일단 저는 오늘 생일이에요. 갑자기? 생일이니까 네. 내가 선물을 받진 않아도 네. 더 좋은 선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시는 것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지수 프로님. 네네. 일단 저는 타이밍을 아까 조금 봤어요. 네네네. 네, 일단 스윙 자체는 조금 괜찮으신데 네네. 타이밍만 조금만 더 잘 맞춰도 충분히 좀 일관성 있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자, 1승에 빛나는 우리 박대성 프로님. 그 왜 1승을 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숙행 씨가 외모만큼 스윙이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또 들어왔다, 또 들어왔다. 약국한다, 약국. 또 들어왔어. 근데 조금만 고치면 지금보다 거리를 조금 더 늘릴 수 있어요. 이거 갈 수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아주 좋으세요. 근데 조금 부족한 게 조금 보이거든요. 조금만 고치면. 네네네. 아, 김은호 프로님. 네, 일단 뭐 하체에서 힘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몸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지금 힘이 약간 분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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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헤드 끝으로 전달시키면 충분히 입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잘못되어 있는 힘들을 이렇게 모으고 그렇죠. 모아서 허벅지에서 폭발시켜 가지고 200도 전에 맞추겠다. 200도 넘으면서 허벅지도 터질 수가 있어요. 와우. 1타 쌍피. 오. 얇아지는 허벅지 기대해 보고요. 네. 자, 어제 프로님. 아까 약간 부드럽게 치고 싶은데 약간 장작 팬 듯하게 네네. 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백스윙 탑이 약간 그렇게 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좀 교정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우리 박다우 프로님. 레슨 계속 생각하느라 그랬는데 저희가 아까 홍글레이디 보면서 네. 이미 하체 힘은 네. 봤잖아요. 네. 충분히 세게 멀리 칠 수 있는데 200이 안 나가는 이유는 지금 제가 보면 손목을 못 써서 슬라이스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아무래도 드로우보다는 거리가 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슬라이스가 나는 상황에서 이제 하체를 더 자신 있게 돌리다 보면 더 슬라이스가 나니까 약간 손목을 쓰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하체 쓰는 걸 배우면은 거리가 늘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제 손목이 좀 뻣뻣한 것 같아요. 네, 제 신체 중에 제일 뻣뻣한 데가 손목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분의 프로님을 뽑아주셔야 됩니다. 네. 자, 성공 프로가 있고요. 후공 프로가 있습니다. 아. 자, 어렵죠? 성공, 후공. 니스 성공. 박 프로님. 성공으로 선택됐습니다. 네. 아, 지금 이제 2연승 하시라고. 아, 그것도 있지만 지금 레슨을 아예 시작도 못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저 리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 나비를 봤네. 그러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후공 프로 결정해 주세요. 김은호 프로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네. 김은호 프로가 3회 만에 드디어 3회 만에 레슨을 그러게요. 하게 됐습니다. 골프클럽 H의 진정한 헤드 프로 아주 진정한 헤드 프로 우리 김은호 프로와 모자를 맞춰서 쓴다는 1승의 박태성 프로의 대결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를 부탁해! 골프 스윙에 세 가지 엔진이 있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 엔진은 팔에서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엔진은 몸의 회전이고 세 번째 엔진은 체중 이동이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엔진이 켜져 있는데 첫 번째 엔진은 안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안 나는 거죠. 지금 숙행 씨는 스윙을 야!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네네네. 첫 번째 엔진을 켜게 되면 소리 나죠. 네네네. 근데 지금 숙행 씨하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소리 안 나죠. 네네네. 그러니까 스피드를 못 내는 거예요. 말 잘한다. 엔진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최대한 그립을 좀 느슨하게 잡고 클럽 헤드를 요렇게 좀 돌릴 수 있어야 된다. 아, 제가 그러니까 거의 1단으로만 하고 있군요. 2단, 3단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김문호 프로가 조금 있다가 뭐 테이프로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거 네. 필요 없이 요거 한 장 있으면 돼요. 아, 그래요? 아, 상대방 레슬님이 알고 있어요. 너무 친한 거예요. 저러면 저거 못하지. 그립을 요렇게 딱 말아주고요. 휴지를 네. 그래 말아주고 네, 스윙을 네. 하는데 스윙 중에 이 휴지가 찢어지지 않게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최대한 그립의 악력이 빠져 있어야지 클럽 헤드 스피드가 증가될 수 있는 거예요. 오~ 네, 느슨하게 잡고 휴지가 그러니까 미스가 날 거예요. 미스가 네네네. 날 건데 느낌에 그 휴지가 찢어지지 않게. 신선해요 이런 네, 레슨. 쳐보세요. 이런 레슨 신선해요. 네. 네, 다시요. 헤드의 무게를 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찢어지지 않게 느슨하게 네. 쥐고 있으면. 네. 찢어질 것 같아. 아니, 근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발생해. 그립이 돌아갔어요. 그렇죠. 빗 맞으면 그립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아, 네. 네, 당연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아, 슬슬 밖에서 풀으면 웃겠죠, 지금? 성격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찢어질 수 있어요. 네네네. 찢어질 수 있는데 네네. 그립을 느슨하게 잡아서 헤드에 무게를 느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괜찮아, 괜찮아. 헤드 쪽에서 무게가 느껴. 당연히 빗 맞으면 뭔가 네.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점점 안 좋아. 표정이 약간 찌그러지는. 점점 애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아까보다 더 약해지는데 샷이. 아니 점점 애가 남자친구한테 차인 얼굴이 되었잖아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헤드의 무게를 그 일단 느끼는 게 첫 번째예요. 네. 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아니야. 자, 지금 김은호 프로가 배를 안 누르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박대성 프로가 레슨이 안 먹히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망해라 이거예요. 헤드의 무게만 느끼시면 돼요, 이 드릴은. 헤드, 예. 야, 망했다! 저거 다 망한 거예요, 진짜로. 필드 가서 하려면 다 망한 거예요, 진짜로. 이해 안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옆에 봐. 이해가 이게 안 돼, 이게? 이거는 잡고 느슨하게 해갖고 휘두르면 헤드의 무게가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예? 다시 해보세요, 다시. 집중해서 지금 게임! 집중해서! 미리 말씀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시간이, 나에게 시간이 없는데 지금! 빨리! 이건 종 안 누르고도 끝날 것 같은데요? 아니, 시간이, 말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치셔야 됩니다! 저에게 시간이 없어요! 자, 아니, 저게 박대성군의 뒷모습이에요. 아니 신선하긴 했는데 뭐가 안 맞아. 그렇게 하는 건 당연히 안 맞지. 안 맞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헤드의 무게를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에? 헤드의 무게를 느끼는 저기, 게 자자자자 그래서 아니, 이게 중요한 건 200초가 넘어갈 동안 지금 김은호 프로가 안 누르고 있어요. 이거 임팩트가 칠 건데 임팩트가 칠 건데 아니 화를 내세요 프로님이. 제가 말하잖아요 지금 방송 중에 화를 내요. 자 시간이 없다고 봐봐 시간. 나 잘못 들어서 시간이 없다를 야 시 봐봐 진짜 봐. 아싸. 방금 헤드의 무기를 느꼈던 거고 그거를 이제 손목을 돌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 아 이게 안 돼요 제가. 그거 할 거야. 근데 일단 그게 그립에 힘이 빠져야 돼. 네네네. 자 두 번째는 자 그립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통과 타겟을 향하게 네. 이렇게 잡고 페이스 뒷면으로 임팩트 팩을 칠 거예요 이렇게. 네네. 그럼 손목이 돌아가야 칠 수 있겠죠. 자 360.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니요. 360여 초를 남겨놓은 현재 김은호 프로가 두 번의 공격 기회 중 한 번밖에 안 씁니다. 자 지금부터 김은호 프로 공격 들어갑니다. 골프를 부탁해. 우와 여기 대박이야. 자 이거 박승 프로가 쓴 거죠? 네, 땀 닦아드렸던 거. 그대로 착용하세요. 그대로 착용하시고 오른손 장갑도 끼세요. 네. 8번. 네. 미끄럽다고 하셨죠 아까? 네네네. 네, 오른손 장갑 먼저 끼시고 네. 주시고 네. 저는 자, 원래 오른손 안 끼는데. 일단 껴보세요. 제가 테이핑을 해드릴 거니까. 네네. 자, 최면을 걸 겁니다. 최면이요? 네. 양손 바닥에는 양면 테이프가 발려 있어요. 네. 네. 그립을 잡으실 건데 이렇게 말아주시고. 네네네. 양면 테이프가 있으니까. 네네. 착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네. 세게 잡지 않아도 고정은 될 겁니다. 네. 네. 그렇게만 딱 생각하시고. 네. 아주 차분하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불안하니까 네. 불안하니까 제가 테이핑을 한번 더 해드릴게요. 손을 묶나요? 네. 야한데 이거? 이렇게. 아 지금 야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야하다는. 힘을 완전히 빼세요. 이거 좀 너무 야하다. 자 완전히 빼시고. 딴 생각 하지 말고 빨리. 완전히 내가 화를 내게 돼 있단 말이야. 아 저기 숙객 씨가 사람을 빡치게 만드는 스타일이네. 스윙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운동 중간 300초 지났어. 손은 놔줘도 괜찮아요. 손 놔줘도 괜찮고 스윙. 하나 자 손 아예 완전히 놔도 돼요? 둘 오 하나 둘 어때요? 오 자 최면을 거는데 네. 최면을 거는데 팔이 아니에요 얘는 네. 줄이야 줄 팔은 줄 양팔 다 줄이야 맨날 얘도 줄이고요 줄이야. 자 줄이랑 생각하고 네.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하나
둘. 오. 자, 무게가 어때요? 변화가 있어. 어, 근데 이게 뭐가 쭉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져. 그게 헤드 무게예요. 아~ 자, 지금 느껴지는 게 헤드 무게입니다. 네, 네, 네. 스윙, 오케이. 다시 하나, 둘. 자, 지금처럼. 아, 자, 여기서. 지금처럼. 끊어집니다. 그 느낌을 가지시는 거예요. 네. 제가 눌렀다고. 그 느낌을 가지시고. 제가 눌러서 제 차례입니다. 프로님들 죄송한데 저 이거 좀 근데 풀어주세요. 이거는. 자, 아니, 이제. 이렇게 손에다 이런 걸 감아놔. 자, 지금부터 박태성 프로의 공격 들어갑니다. 골프를 부탁해. 네, 불편하게 원래 오른손 작업 안 끼시죠? 네네네네. 네, 벗고 아, 하겠습니다. 이제 벗겨주세요. 아, 진짜. 아, 불편하게 아, 묶고 벗기고 막. 네. 저 공을 칠 거예요. 네. 지금 했던 게 김우로 프로랑 저랑 했던 게 거의 뭐 비슷해요. 네, 근데 아까 마지막에 쯤에 채가 또 이렇게 확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돌아가는 느낌 나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여기를 꽉 안 잡으려고 하니까. 근데 테이블 묶어놨는데 채가 돌아갔으면 본인 지난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힘을 빼라 그러면 그립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임팩트가 네, 안 되면 그럴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연습을 할 거예요. 임팩트 팩을 이렇게 칠게요.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토우가 이렇게 타겟을 당연하게 잡고 제가 네. 그렇게 화내는 사람 아니에요. 자 그립 잡으시고요. 패스 뒷면으로 네, 네. 임팩트 팩을 가볍게 통통 쳐보세요. 네. 그럼 손목이 돌아가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잡고 네 그렇게 잡고 그렇죠 그렇게 스윙을 조금 더 크게 해도 괜찮아요. 다시 어드레스 하고요. 자, 백스윙 했다가 임팩트를 돌리면서 왼쪽 손등을 돌리면서 왼쪽을요? 그렇죠. 그렇게. 오, 그렇게. 잘 돌아갔죠? 오! 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쳐 볼게요. 이거 한 방 있는데 이거? 네, 이거는 어디서든 연습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네, 자, 다시. 그렇죠. 아, 잘하죠. 이거 봐 이거. 이거. 얼마나 잘 됐어요. 네. 아, 스킹 씨가 운동신경이 있네. 잘하네. 자, 지금 저 모든 과정이 김우로 프로의 레슨 연습 과정입니까? 아니, 저건 또 새로운 아이디어예요. 어, 또 새로운 저거는 예, 손에 힘을 안 빼고도 체가 돌아가는 느낌. 그렇죠. 뭔지 알게 해주는 그런 건데. 몸을 좀 빨리 썼지? 네네네. 네. 다시요. 다시. 패스 뒷면으로 가볍게 통, 손목만 돌아가는 느낌만 있으면 돼요. 네. 그렇게, 이렇게 하면 스윙 스피드가 훨씬 더 늘어요. 아~ 앞, 이제 조금 이따가 김우로 프로랑 같이 공을 치게 될 건데, 이 느낌만 갖고 있으면, 네네. 이 느낌만 갖고 있으면 그냥 거리가 쭉 나가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물론 가볍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수경 씨가 운동신경이 굉장히 있어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네. 드라이, 아이언은 제가 그렇게 하겠는데, 드라이버 똑같아요?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아~ 똑같이 방금 연습 스윙 했던 네. 그 연습 그 임팩트 팩을 쳤던 그 느낌대로 드라이브도 이렇게 잡아요? 아니 이건 지금 연습을 했으니까 아. 정상적으로 잡고 네 빈 스윙 한번 해볼까요? 아, 빈 스윙 한번 해보세요. 방금 임팩트 팩을 쳤던 그 느낌을 가지고 네. 빈 스윙 아 네, 그렇죠. 아. 하면서 같이 이제 몸도 써주는 거예요. 네. 팔 보내고 자 99.9초를 아, 남겨놓고 자 멈춰주세요. 자연스럽게 멈춰주세요. 네 멈춰주세요. 느낌 좀 오죠? 네. 아, 이제 공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레슨이 딱 먹혀서 거리가 나가게 될 거예요. 네. 자, 불편하시더라도 요거 한 번 더 끼시고. 네. 자, 자, 지금 네. 99초를 남겨놓은 상태인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김은호 프로가 드라이버를 잡게 하고 200m 날아갈 때까지 계속 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다시 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 김은호 프로의 전략에 힘입어 박태성 프로는 이제 레슨 자격이 없습니다. 자, 김은호 프로가 남은 99초로 과연 숙행의 마음을 얻게 될지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마지막 레슨 들어갑니다. 골프를 부탁해! 오케이. 자, 네네. 박태성 프로 한 얘기 잘 들으셨죠? 네네네. 손 약간 아프셨죠? 네네네. 괜찮아요. 근데 어. 약간 그런 느낌도 필요한데 네? 손을 묶고 지금까지 저희 둘이 얘기한 걸 다 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공을 쳐보실게요. 아, 왜 자꾸 묶는 거예요? 자, 공을 쳐보세요. 연습생 먼저, 연습생 먼저. 저 숙행 씨가 들어가고 싶었던 사무실이 SM이었어요. 자, 힘을 조금 빼놓... 치라고요, 좀! 네, 쳐보세요. 오케이. 자, 있는 힘을 다 내셔도 되고요. 아, 그래요? 자, 그립의 힘이 더 빠지면 빠질수록 훨씬 더 스윙이 잘 될 거예요. 네. 오케이. 자, 조금만 떨어져서 지금 좀 가까우니까. 네. 자, 지금 손의 느낌이 어때요? 묶여 있으니까. 네. 손을 잘 못 쓸 것 같아요? 네. 네. 힘을 조금 더 빼면은 오히려 훨씬 더 잘 들어가요. 그 손가락에 힘을 빼요 아니면 다, 다 빼면 돼요. 그냥 여기 놓쳐도 빼고? 놓쳐도 클럽이 안 빠지니까. 아, 그래요? 네. 믿고 있는 한번 대로 해볼게요. 아주 빠르게 느낌에는 스윙 한번 해보세요. 프로님이 묶었으니까 제가 한번 믿고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오케이. 조금만 더 가볍게. 아니야, 지금 의심할 시간이 없어요. 네. 의심할 시간이 없어. 그냥 편안하게 연습하신다 생각하시고 쳐보세요. 의심할 시간이 없어. 집중해야 돼. 빠르게.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죄송한데. 마지막에 빼드릴게요. 제 힘이. 자. 힘이 좀 센가 봐요. 오, 지금 15초 남겨놓고 벗기고 있어요. 아주 아주. 예, 아주 터프하게 벗기고 있거든요. 자, 벗겼어요. 자, 펼쳐, 자 이제 스윙 해야 됩니다. 스윙 해야 돼요. 6초 남았어요. 5초. 4초. 4분의 2초. 아, 끝났습니다. 아. 자, 수경 씨. 두 분의 손을 잡아주시고요. 그럼 진짜 웃기겠다. 제가 고생들 많으셨어요. 자, 어떤 결정이든 그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좀 이따 집에 와서 잠들 때 방금 네네. 드릴이 생각나요. 뭐라고요? 왜 이렇게 속상해요? 여기 나이트인가요? 어? 들었나 봐. 아, 자기가 들었어요. 어, 두 분 다 너무 좋았어요. 여기는 신선했고 네, 여기가 좀 저돌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레슨 방법이 네. 뭔가 손을 묶는다라는 것이 네, 자 아직 손은 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연목이 아직 연목이 있는 거 아니야? 않았어요. 자, 지금부터 선택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을 승자로 뽑느냐 아니면 둘 다 뿌리치느냐. 자, 하나 둘 셋 외치면 판정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제가 남겨놨습니다. 멀리 안 나가. 아, 지금 수현 씨는 스윙을 야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어. 그립을 이렇게 딱 말아주고요. 휴지를 그래 말아주고 네네. 스윙을 하는데 스윙 중에 이 휴지가 찢어지지 않게. 자, 지금 김으로 프로가 배를 안 누르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박대성 프로가 레슨이 안 먹히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망해라 이거예요. 아, 자, 360. 자, 아니요. 보여드릴게요. 손을 묶나요? 네. 야한데 이거? 네. 하나. 자, 손 아예 완전히 놔도 돼요? 둘. 네. 그러세요? 오케이. 자, 있는 힘을 다 내셔도 되고요. 오, 지금 15초 남겨놓고 4분의 2초! 아. 자, 이렇게 해서 김원호 프로 1라 획득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